우리 지난 시간에는 창세 전부터 아담의 타락까지를 쭉 도표로 그린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한 10가지 질문을 던진 것도 기억나세요? 예. 그걸 이어서 오늘 이제 말씀으로 이어갈 텐데요. 제목을 거기 보면 제28강 아담 타락에서 예수님 초림까지. 요 부분도 우리 AMI 식구들은 어느 정도는 공부했지만 오늘은 좀 더 자세히 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늘 요걸 오늘 공부 좀 제대로 좀 해봅시다. 예. 자, 여기다가 뭐라 쓰면 돼? 창세 전. 여기다 쓰셔야죠.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가르칠 때도 항상 이 부분,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약간 리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창세 전, 그 다음에 뭐예요? 창세. 그 다음에 이건 항상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뭐예요? 여기 영원이죠. 여기 영원. 창세 다음에, 창세 때 뭐 여기 뭘 창조했어요? 창세 때 1층천, 2층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땅이죠? 여기다 땅. 땅 밑에 또 뭐 있었어요? 음부. 이거 다 이제 했어요. 여기 창세기 1장 1절이죠.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전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다시 안 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창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예, 창세,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천사 창조에. 천사 창조. 성경 구절은 다 드렸으니까 안 해도 돼요. 요건 이제 지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에 천사 뭐예요? 타락이죠. 네. 천사 타락에.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였어요? 아담 창조. 그렇죠? 아담 창조. 여기까지 영원이. 여기도 영원. 여기다 영원이라고 쓰시고. 여기가 다 이제 영원 세계예요. 그리고는 아담 타락이 여기다 아담 타락이. 네. 여기 이제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이.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아담이 이제 시간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시간 세계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차근차근히 볼 거예요. 창세기 5장을 열어보세요.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이 5장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그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계보가, 계보라고 이렇게 주제를 써놓은 게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놨죠? 예, 노아까지의 계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노아까지의 계보요. 요 아담 타락에서요 쭉 가다 보면은 성경에다가요 여러분들이 성경에다가 내가 줄을 걸었는데 좀 걸어놓으세요. 5장에서 3절에 보면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 형광마크로 셋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셋. 그 전체를 해놓지 말고 셋. 5장 3절에 나오죠? 그 셋.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요. 에노스라고 나와요. 거기다가 또 형광마크를 하세요. 에노스. 했어요? 그 다음에
9절에 가인한 거기 나와요? 9절에 가인한, 그 다음에 12절에 마할랄렐, 그래서 마할랄렐 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야렛 이렇게 나와요. 야렛. 그 다음에 18절에 에녹 이렇게, 에녹. 그 다음에 에녹 옆에다가 뭐라 썼냐면 아담에서부터 7대손이, 그래서 거기다가 7이라고 7대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담에서부터, 타락한 아담부터 7대손이 에녹이에요. 그리고요, 에녹 다음에 25절에 보면 라멕이라고 그래요. 라멕. 거기다도 형광 마크 하세요.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에녹 다음에 무두셀라. 무두셀라 제가 했어요? 21절, 21절. 21절에 무두셀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두셀라 다음에 25절에 라멕이 있어요. 그리고는 29절에 노아 있어요. 노아. 노아라 그리고는요, 29절 마지막에 보면 노아라는 뜻이 위로, 위로라는 뜻이에요. comfort. 거기 위로에다가 또 노란 줄을, 빨간 줄을 켜놓으세요. 했어요? 그 노아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10대라고 해요. 10대. 그러니까 아담에서의 10대 손이 노아예요. 10대 손. 창세기 5장이에요. 5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이걸 보세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고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떤 음식을 먹게 했나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다가요. 그 음식, 아담 창조하실 때 음식이 있어요. 음식. 그러면 성경 구절을 항상 보고서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9절에 딱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를 내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이것이 너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 씨의 씨, 채소가 아니고 씨 맺는 채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채소를 먹는 게 아니고 채소의 씨, 나무의 열매, 요걸 먹는 거예요. 타락 전에 영적 음식이 채소에서 나오는 씨, 그 다음에 뭐예요? 나무의 열매. 성경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 29절에. 그래서 그것도 성경에, 그것도 그 형광마크를 꼭 하셔야 돼요. 저는 다 해놨어요. 내가 해놨기 때문에 내가 쉽게 찾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저분하게 돼 있게끔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30절을 보면 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30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나니. 지금 요건 어떤, 29절은 아담 이야기고 30절은 지금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만들어 놓은, 창조하신 피조물들 있죠? 그 피조물들의 음식을 또 설명해 줬어요. 그 피조물들은 음식이 뭐예요? 푸른 채소예요. 그렇죠? 거기다 또 줄을 꺼놓으세요. 푸른 채소. 됐어요? 음식이 이래요. 그 다음에 아담이 이제 타락한 후에,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음식이 이제 육의 세계로 내려왔잖아요. 아담이. 그러니까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게 했냐면 우리 창세기
3장 18절을 딱 보세요. 여기다가 음식 그려놓을게요. 창세기 3장 18절을 보세요.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은근기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그 채식하는 채식이 채소 채식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들 이거 외우세요. 창세기 3장 18절, 창세기 1장 29절, 30절 이렇게. 예. 자,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 아까 창세기 5장에서 봤지만 7대손이 누구냐면 여기에 에녹이에요. 에녹이요. 그리고 여기다 가로 열고 7이라고 써놓으세요. 7대손이. 아담의 7대손이. 이제 기회 있을 때 이제 집에서요. 창세기 5장을 쫙 숫자로 계산해 보세요. 그 숫자로 계산, 저는 많은 시간을 걸려가지고 이걸 다 계산했어요. 예, 또 계산하는 또 학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요 아담에서부터 에녹까지의 시간이, 다시 말하면 에녹이 언제 태어났냐면 아담이 622세 때 태어났어요. 여기다 622세 때. 예. 아담이 622세 때 에녹이 태어났어요. 에녹이. 그리고요. 여기 이제 노아의 노아는 몇 대손이에요? 10대손이. 아담의 10대손이. 네. 노아는 계산을 쫙 해보면요. 창세기 5장에서 계산해 보면 우리가 시간이 충분하면 그걸 다 계산하면 참 좋은데 이제 그 알아서 계산을 집에서 한번 해보실 거고요. 요 노아는 이 아담이 이 몇 살에 죽었어요? 930세에 죽었거든. 요분이 930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살아있다고 가정을 하고 아담이 몇 살 때 노아가 태어났냐면 1056년이 1056에 노아가 태어났어요. 아담이 죽은 후에요. 여기 요 이야기가 어디에서 요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 이야기가 창세기 5장에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예, 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요 기간 동안에 특색이 있어요. 여기다 특색이라고 했어요. 예. 첫째 특색이 뭐냐면요. 첫째 특색은 이때 사람들이 약 1000년씩 살았어요. 약 1000년 정도. 여기 5장에 쭉 보시면 1000년 가까이 이 살았어요. 아버지가 100세 됐을 때 첫 아들을 낳아요. 약 100세 됐을 때, 100세 전후가 됐을 때 첫 아들을 낳아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때 음식은 뭐였어요? 음식은 채식이었어요. 음식은 채식이었어요. 네 번째,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는 10대. 이제 다섯 번째, 숫자, 성서는 항상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10이라는 숫자는 10 이코르, 그렇지. 10 이코르 7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7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 숫자예요. 7은 7 해놓고 7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예요. 삼은 또 삼위일체. 그것도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10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숫자다 이렇게 하죠. Complete and perfect. 제가 이제 내가 만든 말인데요. Complete 영어로는 complete and perfect 이렇게 한번 우리가 표현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complete 그거 한국말로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보다 더 강조가 된 거예요. 10이라는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기가 막히게 아담 타락부터 노아까지가 하나님의 perfect 디자인 속에서 딱 10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10대로. 지금 이 인간 속에서의 인간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오케이? 예수님의 주관 속에서 인간들이 태어나는데 아주 그냥 정확하게 아담 타락부터 정확하게 10대 후에 노아가 딱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우리 그 노아 중간에 7대 에녹은 에녹은 몇 살 때에 들림 받았어요? 365. 우리 알아도 또 적어놓으세요. 알아도 그냥 여기는 좀 복잡하니까 놔두시고 1년이 365일 아니에요? 그렇게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말씀이 거기 나와요. He 그러니까 동행했다는 말을 이 영어 성경 He walked 같이 걸었다는 게 이 여호와와 예수님과 함께 걸어다녔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에녹은 항상 예수님과 항상 같이 걸어다니면서 동행했던 분이에요. 요 5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림 받았죠. 그러니까 들림 받았다는 말은 육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의 죽임을. 이 상당히 복된 분이죠.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유명 인사들은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육의 죽음을 경험했는데 요 에녹은 육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도록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들림받는 분들의 하나의 표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이 표상으로 에녹 같은 사람 나중에 구약에서 또 한 분 들림받은 분이 엘리야죠. 주전 850년이에요. 엘리야도 똑같이 에녹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들림받는 하나의 표상으로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만약에 공중재림해서 오신다면 우리가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들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있어요. 예시해 주고 있어요. 에녹과 누구예요? 엘리야. 에녹이 몇 대 손? 7대 손.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5장에 나와요. 창세기 5장에 노아가 몇 대 손? 10대.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지금 특색이 뭐예요? 첫째, 천년씩 산다. 100살 됐을 때 첫 아들 낳는다. 거기 써 있죠? 음식은 채식을 한다. 예? 그 다음에 10대가 있다. 10이라는 숫자는 7 플러스 3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에녹은 아담 몇 살 때 태어났다? 622년이에요. 저도 이걸 다 메모리한 거예요. 다 메모리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고 싶죠?
그럼 막연히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메모리하는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는 표시예요. 그냥 듣고만 말아버리고 노트 정리만 해놓고는 말아버리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야 돼. 그럴 때 우리가 급할 때 나중에 우리가 살다 보면 급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내 가족 안에서도. 급할 때 예수님께 다리를 붙이면 금방 들으실 거 아니에요. 예. 평소에 이분에게 우리가 다리를 붙이면서 아주 그분에게 이렇게 지내던 사람은 급할 때 한마디만 하면 쫙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할 때 이분에게 탁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이분을 경외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홍수라 쓰세요. 홍수. 예. 홍수, 항상 저는 그걸 탁 써놓군요. 성경 구조를 먼저 탁 머릿속에 메모리해야 돼요. 여기 지금 보면 다 성경 구조도 있죠? 홍수가 성경 구절에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창세기 7장 몇 절이에요? 7장? 빨리 성경 열어보세요. 7장 6절과 몇 절이에요? 11절이에요. 그래서 빨리 성경 여시고는 거기다가 줄을 그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노아가 몇 살 때라는 게 거기 딱 나와요. 거기다 600에다가 형광막을 딱 쳐놓는 거예요. 똑같이 11절에도 600에다. 그러니까 여기 노아 600세 때 이제 여기다 쓰세요.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된 거예요. 오케이? 성경구절 외웠어요? 창세기 7장 6절과 11절 그렇게 딱 외워두세요. 자, 600세예요. 거기 600에다가 색깔 칠했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 딱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에녹은 622세 때 아담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622년 후에 이 노아는 아담에서부터 1056년에 태어났어요. 그거 숫자를 어떻게 아십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자, 그러면 빨리 나한테 말해주세요. 홍수는 아담에서부터 몇 년 후에 일어났어요? 쉽죠? 여기다 뭐에 여기다가 플러스 600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뭐 여기다 쓰세요. 1656년인 거예요. 예. 1656년에. 홍수 이후에요. 여기에 아, 노아의 세 아들 여기다 좀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세 아들. 여기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세 아들 10장 1절에. 창세기 10장 전체 이야기가 이 세 아들의 족보 이야기 나오는데 이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이 세 아들 이름이 나와요. 여기다 첫째가 샘. 둘째가 함, 셋째가 야벳 이렇게 우리 알죠?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요 셈은 아시아 사람의 선조다 그러죠? 아시아. 함은 아프리카. 야벳은 유럽.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또 거기 정리해서 꼭 적으세요. 유럽인들 이렇게 이제 조상인데요.
근데 성세에는 함과 야벳의 그 후손들의 그 계보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계보들만 척척척 나오는데 특히 요 셈의 계보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초점이 지금 셈에 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기다 적으세요. 이때는 처음에는 아브라함인데 뒤에 나중에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 셈에서부터 요 아브라함까지 요 족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의 노아에서 노아, 셈,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여기다 이제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에 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에 보면 요 족보가 또 나와요. 여기 셈에서 이건 노아 여기 노아 노아 셈 아브라함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요. 여기 특색이 있어요. 여기다가요. 여기 지금 홍수 후에 홍수 후 여기 특색이 있듯이 여기 홍수 후 특색이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1번부터 홍수 특색이 뭐냐면 여기 지금 창세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 지금 창세기 11장 여기에 보면은 나중에 자세히 보세요. 나중에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우리가 좀 대화할 텐데 여기 보면은 나이가요 갑자기 줄어들어서 나이가 격감한다 이렇게 써요. 수명이 격감하는데 어떻게 격감하는 여기 보면은 600세로 됐다가 천 아까 천이었는데 400이 됐다가 200이 됐다 나중에 아브라함은 175세에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나이가 이렇게 격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두 번째 저쪽에서는 아버지가 100살 정도 여기 돼도 100세 정도 됐을 때 첫 아들을 낳았는데 여기는 아버지가 30세 됐을 때 첫 아들을 낳아요. 여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30세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의 이 시대나 비슷하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는요. 이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딱 또 10대인 거예요. 노아에서 아브라함이 10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아담에서부터 20대인 거예요. 여기서 아담에서부터 20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음식의 변화가 있었어요. 자, 여기 창세기 9장 3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보세요. 창세기 9장 3절에. 창세기 9장 3절에 딱 보시면 그것도 이제 형광마크를 하세요. 이분들의 음식이 이제는 채식에서 육식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육식으로. 거기 육식이 나와요? 예.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육식을 하는 이유가 이 노아 홍수 때문에 노아 홍수 때문에 이제 여기 지금 여기 홍수가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분기점인데 홍수가요. 여기 이제
여기에다가 여섯 번째를 여기다 좀 이으세요. 여기에 여섯 번째, 요 홍수 전에 요 시기가 이제 앞으로 언제 무슨 시기냐면 나중에 이슬 천년 왕국이 있어요. 여기 천년 왕국 시대가 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천년 왕국 시대가 조 시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 시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우리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 요 시대의 모양대로 곧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수명이 천년씩 살고 첫 아이가 아버지가 100세일 때 나오고 또 음식은 뭐예요? 채식하게 되고 예. 이렇게 천년 왕국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요 창세기 이제 11장 요 계보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담 타락에서 몇 년 후에 태어나냐면 기가 막히게요. 1948년이에요. 1948년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해죠. 신기하게도 숫자가 같아요. 아담 타락에서 아브라함 출생까지가 1948년이에요. 이거 다 이제 우리 AMI 식구들은 다 외우고 있지만 안 외우는 분들은 이 기회에 다 외우세요. 이렇게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드려도 그걸 보배스럽게 생각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각 나라를 다니면서 이것을 그 나라 말로 이걸 가르쳐요. 제가 이제 영어로 하면은 그 나라 말로. 그래서 오늘 지금 공부하는 이 내용들이 전 세계에 각 나라에 다 퍼져 있어요. 예, 전 세계예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가장 늦게 지금 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아바 공부했던 분들은 여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많이 공부했지만 거기에다 제가 더 첨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계속 배우세요. 자, 이렇게 하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 횟수들이요. 요 622, 1056, 1656, 1948. 이 숫자들은, 이 횟수들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 타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궁금한 것은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이쪽에. 예수님에서부터 이 숫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났느냐. 예수님부터 다시 말하면 BC예요. BC. 그렇죠? 그러니까 이 BC 성서에는 이것을 안 가르쳐줘요. 성서에서는 이 BC 몇 년이라는 게 이걸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내야 되는 게 지금 이 시간에요. 그러면 이제 요 아브라함이란 요 분 이 밑에다 좀 적으세요. 우리가 좀 시간이 공간이 없어서 이게 중요한 이야기들이 지금부터 나오는데요. 이 밑에다 적으세요. 소위 그 무천년주의자들이나 그다음에 이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지금 여기 창세기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거는 제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해요. 여기가요. 12장이 아브라함이 이제 시작이에요. 12장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딱 도표로 그려준 거예요. 그 말을 좀 적으세요. 이제 11장까지 이 11장까지를 무천년주의자들이나 또는 진보주의자들은 이 사람들이 기독교의 뭐 70% 80% 돼요. 예, 이 숫자가 꽤 많아요.
이 사람들은 이 처음 창세기 11장을 현실 산하의 심벌로 또는 그것을 이분들은 뭐냐면 myth라고 그래. 신화. my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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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thology. 그러죠? mythology. myth. 신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실제 숫자들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 사건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나 실제 숫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사상을 가지게 됐느냐? 왜 이런 사상을 가지게 됐느냐? 이것은 이 찰스 다윈이에요. 다윈. 다윈, 다윈. 알죠? 다윈? 영국 사람이. 이 다윈이, 다윈이 1800, 정확하게 죽은 것이 1882년에 죽었어요. 다윈이. 1882년에. 그러니까 다윈이 태어난 게 1809년에 태어났어요. 영국에서. 그 1882년에 죽었는데, 이때가 기독교의 선교가 막 세계적으로 번지기 시작하는 때고, 이 개신교가 그와 동시에 진보주의 사상이 많이, 이성주의가 독일에서부터 영국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독일이 이제 중심이 되고 진보주의 사상이 일어날 때가 있대요. 전 세계가.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산업혁명 때문에 무천년주의가 무슨 주의로 변했다고 그랬어요? 후천년주의로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이제는 천국화 만드는 그 주의예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다윈이 소위 이 진화론을 만든 거예요. 이 진화론을 만들어서 이 다윈의 진화론은 뭐냐면 무신론주의인 거예요. 빅뱅이라고 우리 이야기 들었죠? 하나님 창조주가 만든 것이 아니고 빅뱅,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생명들이 일어나게 됐다. 무신론적 그러한 그 소위 그 과학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진화론이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이제 무시하게 되고 이 기독교인들이 미국과 영국과 독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진화론이 퍼지면서 각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생물 교과서에 이 진화론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진화론을 많이 발전시켰어요.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때가 되면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면서 기독교인들이 이 무천년주의 사람들이나 진보주의 사람들이 볼 때, 이분들은 유신론적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은요, 이 다윈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신론적 진화론이고, 유신론적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지만, 이 진화론 사람들은 이 창조가 언제 됐느냐 할 때, 지구의 나이나 이 우주의 나이를 150억 년을 보고 다니, 150억 년, 이 진화론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요 아담 창조는 우리가 영원세계이기 때문에 몰라요. 이 우리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세계니까. 근데 아담 타락은 이 창세기 지금 처음 11장까지의 이 숫자를 그냥 숫자로 제대로 보면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아담 타락이 언제라는 걸. 그 다음에 이 지구의 나이가 언제라는 게 금방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진화론주의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이 숫자들을 뭐라고 봤어요? 실제 숫자가 아니고 신화적인 그냥 숫자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믿질 않는 거. 이게 다 모세가 쓴 거거든.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개를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언제 썼어요? 모세는 주전 1500년 분이에요. 주전 1500년 분이 어떻게 이때 살지 않았는데 이것을 쓰느냐. 근데 이성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쓴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지 그것이 실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근데 여기 서 있는 황 목사는 그렇게 봐요? 안 보는 사람이에요. 예.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자, 이 숫자를 그대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겠지만 이 6000년 아담 타락에서부터 이 지구가 이 시간 속에 들어왔을 때 이 지구가 6000년 전 지구라는 걸 지구의 나이가 그것을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 보세요. 아비라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문으로 하는 역사가들이 그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에 의하면 지금 웹에 들어가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났느냐 주전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주전 몇 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해수가 웹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건 어느 역사책이나 거기 보면 몇 년이에요? 2166이에요. 2166년.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거 다 메모라이즈 해야 돼요. 주전 2166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금방 아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은 이 홍수는 주전 언젠가? 노아는 주전 언젠가? 에녹은 주전 언젠가? 아담 타락은 주전 언젠가?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이면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계산 좀 해보세요. 이거 계산하라면 열심히 좀 해보세요. 스스로가. 2458.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에녹은. 10, 예. 에녹은 어떻게 돼? 3492. 예. 이거 잘 모르는 사람, 대학을 나와도 이거 계산 못하는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요 간격이 얼만가면 알아본다. 요 간격, 요 사이 간격, 요 사이 간격. 그쵸? 그 간격에다가 간격을 가지고 빼야 되죠? 더해야 돼요? 더해야 되죠? 이게 지금 반대로 가니까. 그쵸? 그러면 이 숫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숫자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역사 속에 내려오셔서 그 예수님의 그 정체성과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시간 속에 내려오셔서 눈높이 교육으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그 뜻을 가르쳐 주는 그 과정을 저희들이 지금 학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하나의 그냥 정보로만 알고 있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피조물들이 건방져서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이 뜻을 그냥 어깨너머로 듣고 코웃음 치며 안 그러면 아 알았다 정도로 깨달으면 얼마나 창조주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피조물들이 건방지고 무지해서 우리의 생명을 쥐고 있는 이 창조주에 대한 그 경외함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바보 같은 이 자식들입니다. 저희들이.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면 그때 가서 도와달라고. 이 문둥이 같은 바보 같은 존재들이 저희들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 엄청난 우리를 향한 그 창조 목적 훈련 계획을 우리가 겸손히 배우며 깨닫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식사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성령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